안녕하세요. 포르투갈 리스본에 살고 있는 리스보니타 부부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그룹 블룸버그 통신에서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회복력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다시 10위권 내에 진입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월 통계를 중심으로 2월 말에 발표한 것인데요. 아마 최근에 한국의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 덕분에 순위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코로나19 회복력 순위를 작년 11월부터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발표에 포함된 나라는 53개국으로 코로나19에 맞서서 각국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통제를 하고 있는지를 11개 항목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이 순위가 처음 발표된 11월에는 4위를 차지했다가 8위, 10위 등으로 점점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2월에 다시 4계단이나 반등해서 8위가 되면서 10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상황에서 가장 부러운 1위에서 10위까지 빠르게 알려드리면 1위 뉴질랜드, 2위 호주, 3위 싱가포르, 4위 핀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중국, 7위 대만, 8위 한국, 9위 일본, 10위 태국입니다. 중국의 순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국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조사 방식에 대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조작 탐지 기술 등을 이용해서 조사해보니 코로나 대유행 초기 단계에 중국에서 발표한 자료는 조작되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자료들은 정확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하네요. 리스보니타 부부가 살고 있는 포르투갈의 순위는 한국 언론에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봤습니다. 1월 달에서 두 계단 하락한 44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53개국을 대상으로 한 발표니 당연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죠. 유럽 국가들만 따지면 포르투갈보다 못한 나라는 체코 한 나라밖에 없으니 안타깝게도 진짜 거의 하위권입니다. 사실 1월 포르투갈의 상황은 세계 최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1천만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 보이지만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비교했을 때 세계 최악으로 1위였죠. 그래도 최근에는 다른 유럽 대비 강력한 격리 조치를 해서 상황이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 앞으로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월 말 발표에 따르면 유럽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1월 1위에서 이제 20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과 접종률이 확대되고 있으니 앞으로 좋은 일만 남았다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